식사하셨습니까? 동네 흔한 형들의 정치 이야기, 사사나이킥 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홍준표 의원님 복당 얘기를 전부터 한번 하려다 그러다가 이제 복당에 목소리를 좀 내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저번 얼마 전에 얘기 드렸지만 복당은 이미 늦은 거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방송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홍준표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홍준표 의원님 복당 반대하는 그 인터뷰를 한 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 복당을 반대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당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대요. 근데 홍준표 의원님이 이거는 부산 출신 의원 두세 명과 그리고 충청 출신 의원 한 사람 그렇게 빼고는 뭐 명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없다고 홍준표 의원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번에 사실 4.15 저희 총선이 말아먹었잖아. 딱 까놓고 말아먹었는데 여기 대부분 다 보면 황교안 공천이 돼가지고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황교안 공천으로 되신 분들은 홍준표 의원님이 오시는 걸 싫어할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싫어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30대, 40대가 싫어한다 그러는데 홍준표 의원님은 3, 40대가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합니까? 이래 얘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도 좋아하고 홍준표 의원님도 지지해요. 왜 국민의힘을 좋아하냐 그러면 어쨌든 하나 남은 보수 우파 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요즘 실망도 솔직히 많은데 그래도 다른 선택할 당이 없으니까 그래도 보수당이니까 우파당이니까 지지하는데 진짜 요즘은 실망이 너무 많아요. 요즘 민주당 이중대 소리 됐잖아요. 뭐 3, 40대가 저그치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돌아 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유독 3, 40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금 잘해가지고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랑 문재인 정권이 하도 못하니까 마땅한 당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지. 대신할 당만 생기면 언제든지 저는 보수당이 따로 괜찮은 당이 생기면 갈아탈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세 번째가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당 분열. 이 이유로 세 번째를 들었는데 근데 홍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서울시장을 치르기 전에 힘을 합치는 게 맞지. 무슨 당 분열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홍준표 의원님뿐만 아니라 홍준표 의원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공천을 못 받고 거의 다 탈당하신 분도 많고 그래요. 심지어는 변진 의원님까지 예전에 홍준표 의원님 색깔이라 가지고 진짜 거기는 변진 의원님 아니면 공천 아무도 주면 안 되는 자리를 막 다른 사람 주려고 마지막까지 막 변진 의원님 안 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여론에 져서 변진 의원님 줬잖아요. 홍준표 의원님의 색깔은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형님이 지금 굳이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신다고 뭐 서울시장에 깽판 놓고 여기 막 자기 식구 후보 내려고 그러고 그러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도움을 주면 도움을 주지. 하다못해 상도님만 해도 서울 분인데 홍준표 형님이 국민의힘 들어가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상도님 또 나가 열심히 뭐 선거운동 하고 가 노래도 할거 아니에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걸세 번째로 이유를 달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이렇게 되신 거 저는 복당 안 했으면 해요. 지금까지 어차피 복당 안될것 같으면 내년에 뭐 김종인이가 인기가 끝나거나 4월에 아니면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권 주자 왁구 다 짜가 다 만들어 놓고 그때 내가 홍준표 의원님 안철수 윤석열 다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라 그래가 막당 경선하자 그래가지고 들러러밖에 안 돼요. 그때 내가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된거 신당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범야권 연대로 가야 돼요. 야권 연대로 가가 야권 단일 후보로 가야 돼요. 사실 지금 안철수 전 의원님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님도 그렇고 뭐 윤석열 검찰총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야권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세 분들 다 국민의힘에 들어감들 이용밖에 안 당하고 들러러밖에 안 당해요. 야권 연대로 해가지고 국민 경선을 해가지고 야권 단일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맞지. 굳이 어설프게 늦게 막 당득하고 이런 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가 없어요. 대선 후보가 홍준표 의원님 안철수 전 의원님도 뭐 지지율 되게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5% 가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뭐당 지지율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순수 자기 인지도로만 5% 가까이 나온 거야. 일단 윤석열은 일단은 빼놓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대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빼놓고 국민의힘에는 뭐 대선 후보 그래봤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의원, 원희룡 도지사 같은 경우는 차기를 바라보고 지금 이름 알리려고 나오시는 거 같지. 요번에 그래 크게 기대를 하고 나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두 분인데, 아니 지지율 2% 3%예요. 2% 3%. 둘이 합쳐도 홍 의원님 지지율 안 돼요.
아니 이분들은 막말로 국민의힘이라는 당까지 안고 있으면서도 지지율이 이만큼밖에 안 나온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싫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세훈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데 오세훈 전 의원님은 서울시장 캐사빵이라는 이게 크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전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상으로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서울시장 캐사빵 그게 사실 오세훈 의원 전 의원님 정치의 인생에는 너무 큰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다마는 이 정도 인기 없으면 대선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뭐래도 5% 안 나오잖아요. 뭐래도. 암튼 어차피 이렇게 된거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시고 홍준표 의원님도 차라리 혼자 계속 국민들하고 소통해가 이제 자기 입지를 더더욱 다져가지고 야권 연대로 야권 단일 후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선 하이킥 동이었습니다.